앞차 바퀴에서 불꽃이 튀고 있죠. 운전자는 이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갑자기 번쩍이더니 저렇게 번쩍. 한순간에 불이 붙었습니다. 이 불길은 순식간에 도로와 차를 뒤덮었습니다. 어휴, 불 커졌어요. 네, 화염에 뒤덮여서 이 차는 그 형체도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. 뒤따르던 차량이 인근에 차를 세워서 이 불붙은 차로 황급히 달려갑니다. 때마침 운전석 문이 열리고요. 이 불길 속에서 네, 열렸습니다. 불길 속에서 운전자가 걸어 나옵니다. 뭐야 이거? 이 구조자는 운전자의 옷을 당겨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차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시켰습니다. 야, 그래도 운전이 나왔어요, 밖으로. 네, 하늘이 도운 걸까요? 이 구조자는요, 바로 경찰이었습니다. 차에서 불꽃이 마구 튀는데도 주행해서 차를 세우려고 따라간 거였는데 저렇게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. 이 차는 바퀴가 터진 채로 달렸고 그 마찰 때문에 불꽃이 튀었다고 합니다. 운전자는 80대 노인이었는데 얘기 들어보시죠.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stop, and all of a sudden the sparks came. After I got out, and it was burning. My jacket was burned, head burned, so. 네, 운전자와 경찰 모두 다행히 다치진 않았고요. 이 운전자는 자신을 구해준 경찰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